그림과 같이 함수 y는 log 3x 그래프 위의 서로 다른 네 점입니다. y축 내리 수순을 봐 PQRS 되어 있고, 알파, A, B, QP, 넓이를 각각 요 알파, 베타라 그러고, y좌표가 각각 PQRS, 여기가 P, 여기 Q, 여기 R, 여기 S, 이렇게 y좌표 두자. 등차 수열을 또 이루네요, 그죠? 이게 등차 수열 베타는 3 알파네. 여기가 3 알파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그 공차를 D라고 씁시다. D라 두게 되면은 Q는 P 플러스 D, R은 P 플러스 2D, S는 P 플러스 3D가 되겠네. 자, 그리고 A, P일 때 X좌표는 P는 로그 3, X이 되잖아요, 그죠? 3. 그럼 X는 3에 P제곱 되죠. 그러므로 여기가 3의 P제곱 됩니다. 여기는 P 플러스 D 하나만 더 해볼까요? P 플러스 D일 때 X 값 구하는 거니까 좌표 X는 3의 P 플러스 T제곱.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는 3의 P 플러스 D. 그럼 C 같은 게, 자, 여기 X좌표는 3의 P 플러스 2D. D의 X좌표는 3의 P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자, 이래놓고, 자, 넓이를 구할 때, 넓이는 알파 먼저 구합시다. 넓이 알파. 2분의 1 곱하기, 자, 사다리니까, 요거, 윗변 길이는 3의 피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아랫변 길이. 길이는 요거죠. 3의 P 플러스 T가 되고, 곱하기, 높이는 D죠, 그냥. D씩 이루어지는 거죠. 요. D 하면 됩니다. D. 자, 3 알파. 2분의 1 곱하기 윗변 3의 P 플러스 2D 플러스 3의 P 플러스 3D 곱하기 D. 자, 보면은 뭔가를 대체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2분의 1D 앞으로 내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3의 P. 그죠? 그 다음에 3의 2D제곱.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 3의 P제곱, 3의 3D제곱. 이렇게 되죠. 자, 는, 얘도 재봅시다. 2분의 1D 되고, 자, 조금 묶어봅시다. 3의 P제곱, 그 다음에 3의 2D제곱으로 묶으면은 여기 1 되고 3D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도 D 앞으로 가고 2분의 1D 되고 여기도 3의 P제곱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3의 D제곱 되죠. 자, 이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분의 1D 보이죠? 3p제곱 보이고 1 플러스 3d. 자, 여기까지가 뭐라? 알파가 됩니다. 알파가 되고 곱하기 이거 2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알파 되고 2d는 1이 되겠네요, 그죠? 1. 그러므로
t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물어본 거는 s-p죠. s-p. 그러면 p 플러스 3d에서 빼는 거다, 그죠? s-p는 p 플러스 3d에서 빼니까, p를 빼니까 3d가 되죠. 는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3이 되죠. 3번이 됩니다.